매출이 일어나는 거랑 네. 동의를 하고 안 하고 동의를 안 했을 때 매출이 일어나는 속도가 더 느려져요. 비싸지 않다는 걸 설득하는 거가 매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이제 세일즈나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네. 행위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고객의 반박에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된다. 왜 동의를 해야 되죠? 매출이 일어나는 거랑 네. 동의를 하고 안 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동의를 안 했을 때 매출이 일어나는 속도가 더 느려져요. 예를 들면 가격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네. 비싸지 않다는 걸 설득하는 거가 매출하고 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비싸다고 하면 그 비싸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설득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요. 왜 사람들이 벤츠를 사요? 왜 부동산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살까요? 왜 한국에서 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결혼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네. 왜 사람들은 옷을 사고 예쁘게 치장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차라리 비싸면 동의해 버리는 게 차라리 제일 이렇게 프로세스를 단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그러네. 저는 왜 동의를 하냐면 네.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배를 탄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하면 다른 배에 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꾸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많은 제 수강생들 많다 보니까 네, 네트워크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제품은 좋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제품은 좋은데 뭐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싶진 않아. 예를 들면 그럼 내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 사업하고 육성하고 막 뭔가 이렇게 해야 뭔가 나중에 이 사람 재구매도 하고 그쵸, 그쵸. 알아서 또 누군가를 고객도 데려오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앞에 가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봤을 때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람은 싫어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네트워크에서 디어가지고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단 네네네. 말이에요. 근데 제 수강생들 또 자영업을 상대로 이제 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한테 가서 자기가 뭔가 그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자꾸 얘기해주고 싶나 봐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영업을 하기 전에 이 사람 지금 브리핑하는 사람보다 선배잖아요. 선배 앞에서 자꾸 뭔가 네트워크의 장점을 막 얘기하면 그게 동의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쵸. 그냥 뭔가를 소통할 때, 차라리 그냥 같이 까는 게 더 오히려 같은 배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쵸. 예. 아, 그쵸. 열심히 하는데 그거 돈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 입장에서 사실 기분 나쁠 수 있어. 내가 이거 팔러 왔는데 나보고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내가 네. 돈이 안 돼도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 입장에서 동의해야 되는데 사람들 네. 어때요? 아 이거는 뭐 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동의를 그쵸, 안 하는 그쵸. 거예요. 근데 차라리 맞아요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내가 돈 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네. 네트워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빚쟁이 되고 오히려 가슴이 불어가 있는 사장님 말이 맞다고 오히려 이렇게 동의해버리면 얘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냐면 사장님 그리고 사장님 사업하기 전에 어쨌든 저하고 관계십도 중요하고 어쨌든 제품에 대한 뭐 신뢰도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해라고 누군가 얘기해도 하지 말라고. 예. 그리고 사장님도 경험이 있잖아. 예,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사실 동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제품이 좋고 관계에 대한 유지는 뭐냐면 뭐라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품이라도 들어가야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 내가 해봤더니 8년 정도 내가 해봤는데 아닌 거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러면 그럼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을 또 네트워크에서는 또 교육을 이렇게 받았어. 부정적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래. 네. 그럼 또 속으로 생각하지. 아, 이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네. 내가 오늘 한번 든든하게 이 사람을 네트워크의 비전을 한번 다시 8년에 그거를 다시 당신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또 설득하려고 해. 네. 한 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갑자기 손님이 들어와. 아,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다. 브리핑을. 그걸 설득하다 나가는 사이에 김은 빠졌는데 네. 내가 지금 야, 무슨 말이냐. 네. 열정이 있어. 그리고 위에서 내가 오늘 브리핑 했는데 네트워크 비전 내가 정말 기똥차게 잘 네, 설명했다고 네, 네. 이 사람 사업자 같다고 그 전에 네. 뭐 이런 경험도 있다고 다음번 내가 이 사람 혼자 주관적인 생각인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과연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 전화를 오히려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헤비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화를 하는데 아 얘는 여기 너무 빠져있는데 네, 이렇게 그쵸, 생각 그러니까 그쵸. 대화가 오히려 이 상대방이 이 사람을 걸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동의하면 어때요?
모든 반박에 동의하면 어때요? 맞아요, 비싸다고. 예, 비싸면 비싼 것들을 더. 근데 비싼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벤츠도 비싸고 뭐 차도 비싸. 그러니까 네. 비싸면 비싼 거고 뭐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굳이 딴지 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치. 예. 차라리 그걸 동의하면 어떠냐면 같은 배 타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다고 했을 때 비싸다고 동의하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절이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비싼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싼 게 아니라 과연 이 제품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비싼 거 말고 또 오늘 뭐 이걸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또 뭐라고 해? 아 사실 내가 다음에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네. 다이어트 못한다고. 아 그럼 그거 말고 또 뭐 오늘 결정하지 못해. 그럼 돌잔치 안 하고 뭐 이게 비싸지 않고 본인의 합리적인 가격이랑 오늘 바로 결정할 거냐면 또 아니래. 남편하고 또 물어봐야 된대. 왜냐면 이게 내 카드가 아니래. 그렇죠. 이런 다양한 비싼 거로 계속 아니란 거 설득하다 보면 돌잔치를 놓치죠. 이 남편 카드 결정권이 이 사람 없는 것도 놓치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잡고 엉뚱한 맥을. 내가 심장병이 있는데 당뇨에 대한 부분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본 세일즈맨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냥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진짜 페인포인트 이거 거절하면 거절하는 직설적인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거 말고 또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물어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겉돌죠. 아 비싸구나 내가 비쌀 줄 알았던 내가 이거 괜히 팔아가지고 괜히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다른 싼 거를 내가 팔아볼까 또 쉬운 선택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 작가님 책을 이제 뭐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작가님 유튜브를 구독한다든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뭐 텔레마케팅 TM 영업을 해가지고 억대 연봉이 정말 가능하냐 누구나 가능하냐 정말 못 배우고 뭐 뭐 애도 있고 뭐 정말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 가능하냐 정말. 네. 일단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을 보면 제가 네. 지금 말을 되게 잘하는 것 같잖아요. 뭐 잘하세요. 잘하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찍은 유튜브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다 내렸어요. 네, 네. 왜냐면 그걸 보면 네. 아마 지금 저하고 전혀 비교가 안 돼요. 네. 그게 2014년도였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거든요. 디스라이크도 엄청 많이 네. 생겼고.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컴퓨터를 잘 못해요. IT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호주 이런 유학파는 맞지만 그 내가 졸업장에 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어필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나는 어차피 외국인이에요. 네네. 그냥 외국인인 거예요. 왜냐면 내 신분증을 지금 보여드릴까요? 내 신분증에 그냥 외국인인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중국 국적이면 아무리 유학파라 중국인 거예요. 네네네. 그냥 인식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생산직이라든가 막노동이라든가 네. 그리고 그냥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그쵸, 없어요. 그쵸. 근데 유일하게 내가 내 이 몸값을 올리는 이유는 올릴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이건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내 삶을 내 시간을 이렇게 그냥 지루하게 보낼 건지 아니면 나도 꿈을 하나 가지고 좀 한번 도전해 볼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꿈을 가지면 꿈을 포기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 사람이 나이 들면 더 현실적으로 변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저라는 사람이 TME, 콜드콜을 통해서 억대 연봉자가 됐다고 하면 사실 이건 거의 기적이랑 그렇죠. 네. 예, 보면 돼요. 왜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TM을 할 수 있게끔 멘토가 옆에 이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뭔가 저는 지금 그래도 제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그 방향을 갈 수 있게끔 설득시키고 네네. 쇠뇌를 해준단 말이에요. 나는 옆에서 나한테 부자들이 난 부자한테 쇠뇌 당하고 싶은데 네. 그 부자가 옆에 없었던 거예요. 내 특별히 뭐 금수저도 아니고 뭐 멋진 삼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거를 나는 무의식적으로 잘 때 그리고 자서 깨날 때 계속 끊임없이 저기 멘토가 미국에 있고 그것도 영어로 된 거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들으면서 의식을 계속 높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이 12년이 지금도 저는 그래요. 지금도 방구석에 그 어두컴컴한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누워있고 쉴 때는 항상 저는 이걸 틀어요.
온라인 저희가 비싼 교육 그런 유튜브 볼 시간도 없어요. 심지어 그거를 계속 틀어가지고 오디오 영상인데 오디오로 계속 들으면서 때론 그것 때문에 잠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 그 위치로 가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키맨들이 나와요. 그 키맨이 내 고객에 대한 키맨이 될 수도 있고 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그 거기에 해당되는 그 나한테 물론 테이커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테이커도 필요해요. 매처, 뭐 기버 이런 사람들 만나기까지는 그 네. 다양한 사람들 만나다 보면 키맨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 사람 덕분에 또 다음 단계 올라오고 또 다음 단계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까지 가능했다는 거는 네. 단순히 내가 운을 얘기하고 사실 운이 좋았어요. 저는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 저처럼 유학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누구나 다 저처럼 뭐 이런 이런 의식 이런 DNA를 가지고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저처럼 뭐 가난한 심리인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 간절함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해. 네. 그렇게 굳이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거기까지 안 올라가고 그렇게 해도 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생각보다 옵션이 없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해봐. 특히 나처럼 IT도 못하고 말도 처음에는 더듬거리고 외국어, 한국어도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형들이랑 어울리면서 네, 누나들이랑 어울리면서 이게 그 한국 문화에서 네. 배웠거든요. 한국에서 TM으로 말로 목소리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압하고 클로징하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했다면 마음만 먹으면 결단만 하면 지금 이 프로세스 그대로 밟는다면 저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일단 역대급으로 제 고객 중에 60대 되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도 억대연봉자 됐어요. 6개월인가 네. 2억의 매출을 올렸고 월 1,000만 원에 대한 순수익을 벌고 있는 사람 6개월 만에 그렇게 됐어요. 60대가 그분이 된 걸 내가 보면서 내가 오히려 자극받았어요. 오히려 네,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거 그쵸. 되게 궁금해하고 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또 이게 나오거든요. 그쵸, 그쵸. 어릴 땐 내가 또 어려서 이게 나오거든요. 맨날 그 얘기하다 또 어느 순간 나이가 많아서 근데 나이는 그냥 시간에 그냥 흐르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그 60대 되신 분이 딱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 뭐가 보이냐면 마음의 평안이 더 와요. 왜냐면 사람은 돈 벌고 유지하는 과정에 항상 불안함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불안함이 나의 이미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걸 만들었다는 거는 내 입장에서 보험인 거예요. 내가 다 폴싹 망해도 60대가 내가 대도전 TM으로 대도전 해도 내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결정이에요. TM을 콜드콜을 하는 게 거절받는 게 그게 010, 02 이거 누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렵죠. 근데 이거를 하면 할수록 어떤 내 몸값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려운 일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모두 다 내 경쟁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한 번 그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뭘 해도 살아남아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어요. 네네. 요즘에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우리가 보통 이건 저한테 얘기하는 거랑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유튜브도 그렇고 끊임없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강사진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그 유튜브로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동기부여도 받고 계속 그렇게 노력했었어요. 네네. 네, 근데 내 은행 잔고는 잘 안 변하더라고요. 로버트 키오사키 아마 많이 알 거예요. 전 로버트 키오사키에 대한 그 게임이 있어요. 그 저 캐시플로우 101이라는 네네.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을 실제로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과외를 했어요. 그 게임을 가지고 저는 게임을 아이들한테 돌리면서 이제 말로 이제 영어 회화 과외를 했었거든요. 네.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경제 IQ가 그 게임을 하면서 막 각인되고 들어오거든요. 경제 기반 틀은 빠삭해요. 뭐가 자산이고 뭐가 부채고. 예. 사람도 부채와 자산을 나눠요.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부채인데 지금 나한테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이 사람이 나한테 자산인데 지금 나한테 부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걸 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안다고 해서 내 은행 잔고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가 변하는지를 보면 결국은 거래 양이고 내가 이런 고객과 접촉하는 거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보통 성공자를 따르려고 하는 게 거기에 모여요.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한 거랑 내가 성공한 거랑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네트워크 했을 때도 나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업계에서 알아봐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는 이게 그 사람이 돈 버는 거랑 나는 돈 버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성공자 따른 나도 돈 버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리즘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로 비유하냐면 댄서와 댄스 강사의 차이를 비교하거든요. 댄서는 내가 혼자 춤 잘 추면 돼요. 근데 댄스 강사는 누군가 몸치도 춤추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성공 못하면 반드시 여기는 사기야. 난 이 정도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 되게끔 만든 건 뭐냐면 사실 저의 멘토 그 그랭카돈 그 10배 법칙 저자 그 사람의 어떤 전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결돼가지고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연결돼가지고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는 저는 그 전에 뭐 짐 론, 토니 로빈스, 뭐 브랜 트레이시 뭐 지금 아마 외국에서 거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접해봤거든요. 얼마나 집착했겠어요. 20대니까 또 할 일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성공하려고. 근데 그 중에서 이 다양성 중에서 되는 놈이 딱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집착했거든요. 그걸 하나 얻어내고 나서 제가 이 알고리즘 다 이해하고 내가 완전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거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시간 쓰는 게 거의 제거 시스템인 거예요. 처음에는 모를수록 이게 아마추어일수록 예스맨이 돼요. 근데 나중에 이걸 많이 경험하고 소비하고 돈 투자해봤던 사람들은 나중에 노우맨이 돼요. 스티브 잡스는 그 많은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사실 애플은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그런데 애플 맞은편에 누가 마이클 소프트웨어가 거의 점유율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측근들이 스티브 잡스한테 우리 이러다가 우리 회사 망한다 실제로 망할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서 노맨으로 되고 그 애플이라는 예술품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끊임없이 그걸 끝까지 픽셀 때문에 사실 애플이 산 건 있지만 그게 뭐냐면 노맨인 거예요. 많은 유혹으로부터 나는 그런 상품 안 만들, 난 그런 소프트웨어는 안 만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폐쇄적으로 이걸 지켰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인문학적으로 풀었을 때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밑바닥에 있는 사람 성공하려면 생각보다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 성공했다고 따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것과 될 것 같은 거, 부동산도 똑같아요. 똑같은 부동산도 내가 투자하면 될 것 같죠.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죠. 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거의 수업 수준인데 일단 그 투자의 영역이 있고 뭔가 내가 회사를 차리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소득 정도 올리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좀 잘 살기 위해서는 이거는 엄청난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투자에는 그 다음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그냥 모르니까 자꾸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고소득 여기까지만 와도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거 거의 다 얻을 수 있어요. 그 경제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인식해도 단순히 어디 가서 쓸데없이 내가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진짜 원하시면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하나하나 해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